복잡한 확언이나 기도는 집중이 잘안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흩어진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경험, 저 신앙을 여러 가지를 가져봤잖아요. 불교도 마찬가지고, 천주교, 기독교도 마찬가지. 기도가 그렇게 길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냥 내가 이 기도가 진짜 내 진심이 담긴 게 맞나 의심할 정도로. 왜냐하면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요. 그리고 확언도 마찬가지고, 우리 몸 자체가 기억을 할수 있는, 즉, 우리가, 우리의, 모든 프로그램을 생성하는 이 무의식, 잠재의식의 영역은 아이와 같기 때문에 10자 이내로 만드셔서 계속해서 반복 지속적으로 하시는 게 좋다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밑에도 가로치고 설명해 놨어요. 현재 완료형으로 10자 이내면 좋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로 뭐 저는 요즘에 제가 하고 있는 게 나는 빛이다, 나는 사랑이다, 나는 신이다, 뭐 나는 무한한 지성이다. 뭐 저는 그런 말 맨날 해요. 실제로 제 핸드폰에 막 녹음됐거든요. 아니면은 확언하시는 분뭐 나는 IM으로 시작해서 하는 것도 현재 완료형 버전으로 여러분이 정말 되고 싶고 갖고 싶고 하고 싶고 이런 모든 것들을 축약을 될수 있으면 해서 꼭 10자 조금 넘더라도 내가 이게 뭔 말인지 느낌이 그 필이 팍 오는 거라면 그게 맞을 겁니다. 그리고 저만의 좀 팁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어떤 이제는 좀 특정 단어를 이렇게 얘기를 할때맨 마지막에 이제 만트라 기본적인 거 알려드릴 텐데요. 그것들 중에 제가 이렇게 막 언어로서 말을 할때제 신체에서 그 에너지나 기감 이것이 갑자기 확 올라가는 어떤 특정 단어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가장 고진동의 단어 뭘까요? 뭘까요? 신, 그리고 사랑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거를 정말로 여러분들이 기감이 좀 있으시다면 한번 계속 신, 신, 사랑, 신, 사랑, 이걸 말씀해 보세요. 하시면 분명히 여러분 안에 약간 그 찌릿찌릿하고 전율 같은 것들이 올 거예요. 저는 늘상 쓸 때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의 단어마다 조금씩 틀려요. 왜냐하면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고유 진동, 주파수 상태와 여러분의 지금 몸체, 여러분의 주파수 상태가 틀릴 경우에는 반응이 없는 거고요. 그 단어와 여러분의 어떤 지금 현재 육체적 진동 상태가 같을 경우에는 기감이 있으시다면 그좀 반응이 짜르르르하게 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확언을 하고 뭐 정화도 하고 기도도 해요. 근데 이게 아니 왜안 이루어지나요? 라고 이제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도중에 나가 떨어지시는 분도 있고. 근데 그럴 때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전에 2G 기억하시죠? 2G폰을 우리가 썼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지금 5G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거예요. 여러분 몸체 자체가 이 진동수 자체가 2G폰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는 확언이나 뭐 기도나 뭐 이런 것들은 막 정말로 의식이 높은 상태에서 어떤 뭐 현자나 누군가가 이렇게 힌트를 준 것들 그냥 읊조리는 거란 말이에요. 아, 그러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몸에서부터 반응이 느껴질 텐데, 그런데 여러분의 몸은 2G 상태란 말이에요. 이 청수신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 몸 전체가. 근데 이게 2G폰이면, 2G폰이고, 여러분들이 계속 보내는, 수신은 갈까? 보내기는 해요. 5G로다가 여러분들이 일단 보내봅니다. 흉내를 내서라도.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5G를 봐둘 수 있는 그 상태가, 어댑터부터가 아예 틀리죠. 나는 2G 상태로 된 것만 내가 받을 수 있잖아요. 아니, 이게, 터치폰도 아니고 뭔가 이렇게 재생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안 되는 폰인데 나는 그런 총천연색의 엄청난 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될까요? 될 리가 없죠. 그리고 만약에 설사 된다고 하더라도 약간 뽀시래기를 얻은 그 정도밖에는 안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는 지금 5G야! 라고 막 얘기하면서 말씀하시기 전에 나는 과연 5G에 해당하는 이 모든 정보들을 다운받을 만한 이 송수신기 상태인가 이것들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확언이나 기도, 뭐, 만트라 이런 것들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말과 공명되는 그 에너지를 나한테 일단 연결을 시키고 확장을 시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조차도 에너지거든요, 전체가.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냥 무심히 쓰는 그 모든 단어들, 그 소리들, 이런 것들은 특정한 에너지, 주파수 영역대를 계속해서 이것을 우리가 생산을 하고 있는 개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이 싱크로라고 하죠. 뭐 끌어당김이라고 얘기하죠. 저는 끌어당김보다는 그냥 이게 맞는 거예요. 공명한다라는 표현이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은데, 그것들이 공명하게 됐을 때, 실제로 우리가 그 영향을 받고 거기에 이어서 모든 에너지들이 이렇게 나에게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건 기도 만트라 이거를 하실 때 내가 에너지줄을 이렇게 밖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진동 5G에 있는 5G에 있는 그 정보들을 탁 꽂아가지고 일단 선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특히 화건이나 뭐 기도나 만타 같은 거할때 어쨌든 기계적으로 좀 반복하는 것들이 있어요. 계속해서 왜냐면 그런 걸 하는 거 자체가 일단은 에너지 줄을 꽂는 것이고 그 줄을 꽂아서 이거를 좀 파이프 이거 이 줄을 조금 더 넓히는 거예요. 튼튼하고 견고하게 만드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찌됐든 기계적으로 좀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찌됐든 우리의 잠재의식, 무의식, 즉이 몸을 온몸을 컨트롤하는 그 프로그램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계속 반복하다 보면 기계적으로도 될수 있지만 우리가 확언하고 만트라 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의식 그리고 의도, 의지가 되게 중요하다. 이 확언, 만트라 총 틀어서 그냥 이것들이 싣고 있는 이런 높은 고차원 혹은 고진동 에너지를 나는 선택하고 허용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확언하고 만트라하고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확히 의식한 대로, 그리고 여러분의 그 확실한 의도, 그리고 이걸 될 때까지 하겠다는 어떤 확고한 의지대로 이 모든 에너지는 실질적으로 작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설령 단어 한 가지라도 그 단어 한 가지에 내가 더 많은 의식을 쏟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평형의 어떤 법칙이에요. 내가 보낸 만큼 받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어떤 심법이라고도 얘기해요. 심법. 이 마음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항상 강조를 하는데 그 마음 상태에 있다면, 즉 그런 의식 상태에서 정확한 의도를 가지고 확고한 의지 또한 가지고 이것들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고진동 에너지가 다른 사람이 막 그냥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에게 많이 들어오겠죠. 왜냐하면 나의 모든 에너지가 거기 1대1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내가 이거를 해야 되고 그냥 뭐 하면 좋다니까 남들 다 하니까 그리고 하면 뭐 카르마 정화되고 내가 뭐돈더 많이 들어오고 뭐 이런 정말 저차원적인 생각에서 아무 의도도 없이 그냥 생각도 없이 마음도 없이 그냥 하는 화건이나 만트라 기도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에너지를 그 인식하는 자가 의식적이 될 때까지는 그 의식의 의지대로 작동하게 된다. 이게 저는 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내 의식이 전부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고차원에서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냥 그 의식 하나만으로도 창조 활동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비록 몸 안에 갇혀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여전히 나를 관찰할 수 있어요. 나의 생각이나 감정. 나의 주위가 어디에 가 있는지 이것들은 관찰할 수 있습니다.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 에너지들을 내가 어떻게 인식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의식적이 된다면은, 내가 확언을 하건, 만트라 하건, 기도를 하건, 그 에너지들은 내 의지대로 작동하게, 정확하게 한채 오차도 없이 작동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만트라나 확언이나 뭐 이런 걸 하기 전에,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여러분의 일단은 몸의 진동수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잖아요. 근데 그 몸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뭐겠습니까? 세포예요. 그래서 뭐 와칭 책 같은 거를 읽어보셨으면 알겠지만 물 분자도 우리의 의식에 의해서 우리 의도에서 정확히 바뀌죠. 사랑합니다라고 말했을 때 그것들은 바뀌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세포 바뀌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바뀝니다. 세포의 양식은요. 여러분이 먹은 밥이 에너지보다는요. 이빛 에너지를 받아들입니다. 빛이 가지고 있는 그 정보들을 흡수를 해요. 그 에너지를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가장 적합한 상태로 변형을 시켜서 작동하게 돼 있습니다. 지극히 정말로 하나의
살아있는 개체와도 똑같아요. 그래서 신의 의식이 깃들어 있다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 온몸에 이 세포 하나하나가 모든 고진동 에너지에 대해서 확 열려 있다라고 상상을 하세요. 가장 쉽게는 비눗방울 있잖아요. 거품들 막 이렇게 모여있는 게 내 몸이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시고 일시적으로 이것들을 쫙 그 조개에 벌리듯이 이렇게 쫙 다 벌린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사방에서 나에게 쏟아들어오는 고진동 에너지 상상하셔도 돼요. 황금빛 상상하셔도 되고 백색광, 하얀색 혹은 백청색, 하얗고 푸른 에너지 그런 것들을 상상하시면 당연히 작동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 다 열려 있고 이것을 통해서 나는 고진동 에너지를 내가 받아들인다, 허용한다 라고 직접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늘상 그 절실함이 뭔가요? 절실하게 하지 말라는데 그게 뭔가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실함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헷갈려요. 왜냐하면 많은 뭐 끌어당긴 관련 책, 뭐 형이상학 책에서 늘상 얘기를 합니다. 절실하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뭐 4일차까지 뭐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끊어라. 왜냐하면 네가 거기에 집착할 거니까. 왜냐하면 집착이란 이퀄 저항이 될 수도 있고 거기에서 내가 결핍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약간 말을 만들기 확고한 절실함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확고하다는 것 자체가 이건 정확해, 난 이거 확실해, 난 알고 있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될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난 될 때까지 할 거야.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제가 맨날 말씀드리지만 경험할 때까지 일단 해보십시오. 그냥 강하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모든 게 경험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경험하려고요, 여기 왔어요 라고 제가 늘상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제는 좀 이제 정리를 해드릴게요. 확고한 절실함이에요.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그냥 결핍된 절실함, 막 저항감 가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될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될 때까지 하겠다, 이 정신 하나면 끝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약간 어떤 뭐 기감 아까 제가 설명을 해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이거 하면서 케이님 저는 도대체 느낌도 안 오고 뭐 감도 안 와요. 뭐 에너지 느낌 하나도 안 와요. 그래서 저는 항상 흔들리고 좀 제가 잘 가고 있는지 잘 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는 약간 내가 지금 이거 아무것도 못 느껴도 이 화검, 만트라, 뭐 기도 이게 내가 진짜 효과가 얼마나 큰지 나는 알고 있어. 그리고 이게 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번에 다시 또 해보는 거야. 다시 또 해보는 거야. 어떤 위대한 발명가들은 포기라는 걸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일단 경험하십시오. 강하십시오. 그리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라는 말을 제가 되게 많이 해요. 물론 타고난 천재들도 있고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능가하고 이기는 사람 저는 포기하지 않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고진동의 이 에너지를 지닌 이 단어들, 이 화건들, 만트라 기운이 나에게 지금 들어오고 있어. 이런 확신을 가지고 네 강력한 진동이 내 온몸의 세포에 지금 쫙쫙 다 주입되고 있어. 이렇게 확신을 가지시고 절실함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셨으면 해요. 이 고진동이 작동하게 되면 그 반대 에너지 혹은 아니면 저진동 에너지가 이렇게 계속 들고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고진동은 어찌 됐든 계속해서 고진동을 계속 허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탁한 물에다가 계속 물을 깨끗한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되죠? 그것이 다시 깨끗한 물로 변한 것과 똑같아요. 내가 고진동이고 내가 저진동 상태에서 계속 고진동 부어봤자 소용없어 막 이렇게 생각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포기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내가 아무리 타고난 2G야 그렇지만 내가 5G를 계속 외치고 10G를 외치면 정말 그 에너지가 작동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에너지는 되게 정확해요. 어느 한도의 그 임계점에 다다라야 돼요. 즉 내가 나 혼자 2G지만 나 혼자 3G, 4G, 5G, 6G까지 내가 계속해서 레벨을 이거를 올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의식 성장, 의식 확장 뭐 이것과도 똑같습니다. 혹은 깨달음, 영성 어떤 것들을 공부하는 지식에 대한 거, 무지에서 지혜를
지혜로 나아가는 그 과정들이에요. 그것들을 내가 계속 추구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내가 그거 텐지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상황에 내가 똑같이 일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절대 포기하지 말고 나아가신 게 중요한데, 이때 내가 느낄 수 있는 저항들이 있습니다. 현존 수업 책에서도 나오지만 세 가지가 있어요. 일단 신체적인 저항, 그 다음에 정신적인 저항, 그 다음에 감정적인 저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화건이나 만트라 기도 막 이런 걸 하고 있어요. 뭐 시각화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막 하고 있는데, 아 뭔가 일단 첫 번째 신체적인 저항으로, 아 이거 너무 어렵다. 아 진짜 어려워. 아 그냥 별로 하고 싶지 않아. 하고 싶은 마음도 안 들고, 아 그냥 너무 어려워. 이것이 신체적인 저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신적 저항이 있어요. 뭐냐면, 아 이거 해봐야 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고, 아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이게 여러분의 정신적인 저항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감정적인 저항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 뭐 나는 그냥 뭐 상관없어. 난 그냥 아무런 문제도 없고 아무런 일도 별로 일어나지도 않고, 뭐 그러니까 이제는 할 만큼 했고 이제 그만둬도 될 것 같아. 비슷하지 않나요? 저도 다 거쳐왔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명상을 할 때든 아니면 내가 뭐 막 화건 쓰고 막 100가지 소원 막 적고 감사일기 적고 그러다 보면은, 아 이거 해서 뭐해, 아유 해봤는데 별 효과도 없는 것 같고, 아 그냥 너무 힘들어, 아우 자자, 그럴 때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건 바로 저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존재는 몸뚱아리가 아니고 여러분은 에고가 아니잖아요. 이게 다 에고의 정신 노름이고 다 저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체적이고 정신적, 감정, 이 모든 저항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차리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 알아차리게 되면 내 의식이 다시 돌아오게 되거든요. 다시 내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막 이런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됐어, 각서라고. 됐어, 필요 없어, 이러고. 아니면 또 다른 건 저 그냥 모릅니다, 몰라요, I don't know. 저는 그러고 앉아있어요. 저진동들도 사실 이것들도 그 에너지체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은 내가 고진동을 계속, 고진동으로 내가 샤워를 받고 계속 비수를 계속 내가 받아들일 때 얘네가 견뎌낼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속 안에서 막 싫어, 싫어, 나가기 싫어 이렇게 발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해를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저항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어쨌든 이 과정 자체는 여러분을 정화하는 그 과정이기도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탁한 물에 깨끗한 물을 계속해서 부으면 이 자연적으로 정화가 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여러분 삶에서 고진동 에너지를 허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저항들이 어느 정도 임계점을 지나서 내가, 아, 통과된 것 같아. 이제는 저항이 이제는 좀 없는 것 같아. 좀 힘이 덜 드는데? 잡생각이 덜 드는데? 아, 그냥 의지가 뿜뿜하는데? 라고 했을 때는, 그냥 여러분들 이런 기분이 들어요. 명상도 마찬가지고, 화건도 마찬가지고, 만트라도 마찬가지고, 오, 좋은데. 이게 되게 웃긴데, 그냥, 이런 느낌이 들고, 아 이거는 뭐 내가 그냥 죽을 때까지 할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이 당연히 듭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을 지금 갖고 계시다면 아주 잘하고 계신 겁니다. 계속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에너지 임계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을 넘게 돼요. 그리고 이것을 넘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의식이 그만큼 성장돼 있어야만 됩니다. 의식이 에너지예요. 내가 의식이 이렇게 높아요. 의식이 확장돼 있어요. 그렇다면 내 에너지 줄도 이만큼 넓어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는 성장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하시면 됩니다. 고진동 에너지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성능 좋은 최신형 탈수기입니다. 이 탈수기가 저진동을 탈탈탈 털어버리는 탈수기. 이게 저는 고진동 에너지, 빛 에너지, 뭐 신의 뭐 사랑 에너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지금 드는 생각인데, 고진동 에너지를 허용하는 것도 좋지만 그냥 계속해서 약간 내가 사랑임을 아는 내 본연의 어떤 존재에 대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것을, 나의 본성을 아는 것, 그것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 무지가 진짜 제가 제일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지식적인 정보들 굉장히 많이 널려있는 시대인데 그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내가 이것을 흡수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의식하는 것,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카르마 벗어나고 어떤 나의 무의식적인 부정적인 패턴, 이것을 깨부수는 거는요,
단 한 가지 여러분의 진동수, 육체적 진동수 포함이다. 의식이 올라가면 당연히 육체적 진동수도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걸 겪은 장본인이 바로 저입니다. 저는 마음 공부 이전에 경험들 정말 너무 많이 해서 말도 안 되는, 그런데 그때는 의식 이런 것도 전혀 모를 때였고 마음 공부도 몰랐고 전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그런 게 없어. 너무 신앙적인 것에만 매달려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반대로 지식을 제가 공부를 하고 나서는 그것들이 컴바인돼서 나중에 지혜로 바뀌게 됐어요. 그리고 그 경험들에 대해서 이제는 되게 확고하게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그 상황에 지금 이르렀고, 그러니까 제가 영상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제 느낌에도 의식이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뭐 기감이나 에너지감, 이 육체적 진동수 이것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전생에 있어서 내가 좀 많은 경험을 한 것도 뒷받침이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내가 육체적 진동수 이것을 계속해서 올리고 의식 성장과 더불어서 하고 한다면은 어찌됐든 내가 가지고 있는 예전에 그 카르마들 혹은 이번 생에 내가 풀어야 되는 어떤 카르마 인과적인 관계들을 축소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아예 스킵, 점프해요. 아예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의 겪지 않고 그냥 지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카르마를 겪는 그 메커니즘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분의 에너지장 안에 모든 생각, 감정, 과거의 기억들 그리고 카르마적인 에너지 패턴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은 3차원에 입각해서 있는 겁니다. 카르마는 지구의 3차원이잖아요. 3차원에만 있는 개념이에요. 사실은 이 카르마라는 말 자체도 그렇습니다. 카르마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을 뛰어넘으려면 즉 3차원을 뛰어넘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내가 5차원의 고진동 상태에, 고차원의 에너지의 상태에 내가 있다면, 그 차원에서 내가 진동하고 있다면 여러분 3차원에 있는 이것들하고는 전혀 동떨어져 있고 이것들에 대한 에너지 연결 자체가 끊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 카르마 어떻게 해결하나요? 저 이거 없애고 싶어요? 막 말씀을 하시지만 거기에 대해서 진짜 only one이야. 단 하나. 진동수 올리는 것밖에는 없어요. 여러분의 의식 성장과 더불어서 육체 진동수 올리는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육체적인 진동이 이게 올라간다라는 거는 뭐 명상을 하시거나 혹시 지금 기감 있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약간 그 짜르르한 손끝이나 아니면 발바닥 정중앙 아니면 손 정중앙 이런 데에서 에너지가 이렇게 회전하는 느낌 혹은 내지는 전기같이 찌르란 느낌 혹은 이런 머리 위에 정수리 위에서 뭔가 이렇게 열리거나 통하는 느낌, 그래서 몸이 약간 좀 떨리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약간 정자기적인 어떤 이 흐름이 이렇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막 에너지 그냥 허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에너지들이 여기 와서 횃불처럼 이렇게 이쪽에서 점프하고 다시 이쪽에서 점프하고 점프하고 이런 것도 있고, 에너지를 막 앞에서 샤워해줄 때도 있고 뒤에서 샤워해줄 때도 있고 아니면 원통 안에서 이렇게 물이 쫙 쏟아지는 것처럼 내가 그 고진동 안에 둘러싸여서 받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혹은 아니면 명상하실 약간 몸이 저는 회전해요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네, 그것 또한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이렇게 들고 나가는 그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아까 저처럼 막 이게 뭐야 막 나 몸이 사라질 것 같아 무서워 이렇게 하시면 에이씨 됐어 그냥 난 허용하겠어 그냥 하십시오. 여러분 안 사라져요. 안 꺼져요. 육체의 진동수를 올리게 되고 그리고 내가 고차원 에너지를 허용하면 허용할수록 내 안에 있는 저진동 감정체 그 에너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힘들어요. 하지만 이것도 나중에는 고진동으로 더 채워지게 되고 임계점 넘으면은 내가 주파수가 일단은 높아져요. 그래서 그 주파수가 일단 맞는 것들끼리 끌어당긴다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내가 벗어나게 돼요. 아예. 그래서 내가 예전에 갖고 있던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화나고 이 슬프고 이런 저진동 내가 감정체에 내가 계속해서 잠식돼 있다면 고진동 에너지를 허용하면 허용할수록 여러분에게는 약간 고진동 관련된 단어 우리 예전에 릴레이하기도 했는데 기쁨, 뭐 평화, 그리고 사랑, 연민 이런 것들의 감정을 내가 조금 더 쉽게 그리고 또 자주 내가 느낄 수 있게 됩니다. 혹은 그것과 늘 함께 있는 지복감이 있을 수도 있고요. 세포는 우리가 하는 생각을 늘 듣고 있고 그 의식에 따라서 반응하게 돼 있어요. 고진동 에너지를 높이는 방법은 막 명상하고 의식 성장 이것도 있지만 여러분이 얼마만큼 의식하고 먹고 행동하고 말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되게 많은 영향을 받아요. 심지어는 이 옷들도 그리고 제가 쓰는 막 헤어스프레이나 빗이나 뭐 눈썹 그리는 모든 화장품들 그것에 대고 항상 고마워 사랑해 라고 하는 버릇을 들이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몸을 두르는 것, 집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둘러싼 그 모든 것들을 고진동으로 채우는 겁니다. 이거는 전체적인 작업이에요. 왜냐하면 내 의식이 모든 바깥에 다 표현된 것들이기 때문에 그냥 나 혼자만 내가 나는 신이고 나는 빛이고 나는 사랑이고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것보다는 우리가 의식 확장 괜히 공부합니까? 이 모든 게 다 나야 라는 것을 대전제로 가지고 고마워,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몸의 세포들은 나의 그 내가 얼마만큼 이것들을 인식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맨날 고마워, 사랑해 이런 말을 자주 하시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은 주체인 나, 뭐 케이야 고마워, 사랑해 이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뭐 말로는 나의 세포 하나하나의 고진동 에너지를 내가 허용합니다 라고 하시는 게 되게 좋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대화로도 얘기해요. 자, 세포들 듣고 있나? 우리가 지금 3차원에 있어. 알고 있지?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고진동 에너지를 이렇게 허용을 하면은 더 빨리 우리가 이 팍 진동할 수 있고 막 더 이 고차원 에너지를 쭉쭉 흡수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들아, 우리 허용하자. 우리 3차원 벗어나자 이러면서 막 저진동 털고 고진동 가자 막 저는 그래요. 어찌됐든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세포들에게 대화하듯이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좋습니다. 제 얼굴이 안 나와도 좋아요. 이것들 여러분들이 좀 보셨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정리를 했어요. 육체 진동수 올리기. 첫 번째, 뭐 우리 몸이 이루는 세포들 각각을 인지한다. 두 번째, 나의 세포 하나 고진동 에너지를 허용한다. 세 번째, 고진동 허용하기 알람 맞춰놓고 뭐 최소 1분, 1분에서부터 시작하세요. 1, 4, 뭐 10분, 20분, 30분, 40분, 50분, 1시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점차 한번 늘려가 보세요. 알람 딱 맞춰놓고 내가 이때 시간만큼은 집중해서 내가 내 의식을 집중해서 고진동 에너지 내가 허용해 보겠어. 명상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계속 해보시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잠재의식이 우리의 몸이잖아요. 육체와 관련됐기 때문에 이 잠재의식에 스며들 때까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맨날 팁을 드리잖아요. 녹음기를 좀 사시라. 아니면 핸드폰으로도 할 수가 있는데 그 반복 재생하는 기능 이런 게 있다면은요. 계속해서 틀어놓으세요. 나의 세포 하나의 고진동 에너지를 허용합니다. 이렇게 녹음을 해놓으시고 계속해서 트시면 좋아요. 24시간 틀어놓고 계속해서 트세요. 저는 항상 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취침 동안에 내가 이어폰 꽂아놓고 자는 것도 되고요. 아, 아이디어가 생각났어요. 제 이번에 해당되는 이 말을 제가 최대한 빨리 제 육성으로 사랑을 가득 담아 녹음을 해서 1시간짜리 뭐 요렇게 해가지고 제가 한번 유튜브에 올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벽 천장이나 벽 등 눈에 쉽게 띄는 곳에 이걸 해라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화관이나 기도문이든 아니면 나의 세포 하나의 고진동 에너지를 허용한다 이거를 적어놓으시고 보세요. 내가 이 시선이 가는 곳에 내 의식이 가잖아요. 그것들에 내가 자동적으로 내가 노출이 돼야 돼요. 자주. 그래서 그것들이 나에게 이렇게 계속 스며들게끔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신앙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찌 됐든. 그래서 온만이 반면 이제 다 뜻 한번 보십시오. 우주, 지혜, 자비, 마음이고 뭐 온 우주에 충만한 지혜와 자비가 우리 마음에 퍼진다. 아니 이렇게 긴 거 아니고 온만이 반면 얼마나 좋아. 6글자, 10글자 이내면 쉽다잖아요. 그리고 약간 청각이 선호표상 체계에서 발달하신 분, 난 좀 귀가 예민해 하신다면 그 유튜브에 그거 노래를 한번 하루 종일 틀어보세요. 그러면 그 노래 구절이 이렇게 계속 생각나요. 저 같은 경우엔 그렇거든요. 가만히 이렇게 딱 있으면 그냥 옴 나마하시바야 이게 전 그냥 들려요. 그런 것처럼 아니면 정화문구 호호포노포노도 이렇게 해놓거든요. 이것처럼 온마니의 반매음이든 그래서 이건 그냥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약간 카르마 정화에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마다 다 틀립니다잉. 땡기는 대로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감이나 좀 에너지감 좀 이제 있으신 분들은 이 말함과 동시에 몸이 쓱 하고 울리는 게 틀려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카페에 올렸던 그거였습니다. 옴나마하 시바야 이게 좀 저한테 컸어요. 그리고 이거는 불교에 쓰시면 다 많이 아실 텐데 마하반냐 바라밀타심경 뭐 이렇게 시작되는 게 있죠. 그러니까 마하반냐 바라밀이라고 있어요. 뭐 매우 크고 지혜가 있고 해서 이 뜻이 매우 큰 지혜를 이루다 아니면 매우 큰 지혜 이루고자 하는 수행 뭐 이런 건데 이거는 이제 하시다 보면은
정신이 좀 집중이 되면서 깨끗해지면서 좀 이게 하나로 쭉 모아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좀내 에너지가 올라가는 어떤 느낌을 전 받았거든요.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저만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것마다 좀 이게 나는 좀 편해 아니면 이게 좀 땡겨 하시면 그거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빠르면 저 같은 경우에는 듣자마자 바로 좀 틀린 거를 느꼈고 뭐 일주일 아니면 뭐 저는 최소 3주 이상 하시라고 해요. 뭐든지 3주 아니면 3개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틀린 게좀 느껴지실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 하나는 옴 나마하 시바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 옴은 뭐 우주 신적인 진동이고 뭐 귀하고 뭐 시바 신을 뜻하기 때문에 시바야 이걸 얘기를 하는데 뜻은 온 우주에 충만하신 게 귀한다. 네, 이게 특징 중에 하나가 신이 인간에게 좀 가장 최초에 많더라라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이걸 할 경우에는 시바 신이 되게 강력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 몸에 붙어 있는 그런 빙의 에너지들, 빙의령 뭐 이런 것들을 좀 헤어난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것들이 이제 좀 떨궈주는 어떤 역할을 좀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그리고 이거 자체가 옴나마 시바야 자체, 시바신 자체가 본래 우리가 뭐 9개 행성 이렇게도 뭐 점성학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셨으면은 알겠지만 9개 행성을 다 지배를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해빙이란 책을 읽으셨으면 알겠지만 뭐 토성 리턴 주기 뭐 이런 걸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각각은 그런 9개 행성의 이 조율된 에너지, 그것이 뿜어내는 에너지의 영향을 항상 받아요. 그래서 인도나 이런 곳에서는 옴나마하 시바야라는 이거 자체, 이 만트라 자체가 이런 9개 행성이 나에게 미치는 이 영향에서 내가 좀 안전하게 쉴드를 치는, 보호막을 치는 것과도 똑같습니다. 이 에너지의 영향을 내가 계속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영향이 미치지 않게 나는 나의 쉴드를 치겠다 하시는 분들은 옴나마하 시바야를 하시면 되겠습니다.